안녕하세요. 대니얼입니다 오늘 리뷰하는 제품은 쿠비녹스 실리콘 멀티포트라는 전기포트입니다. 접이식 방식이라서 좀 독특한데요. 전기포트 본체와 전원 케이블, 파우치, 뚜껑, 다용도 찐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간단한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포트 시구는 뭐좀 독특하다고 하는 부분은 사용 전압이 720W인데요. 저희가 방문했던 대부분의 캠핑장 배전함은 800W 였어요 물론 어, 좀 오래된 캠핑장 같은 경우는 600W도 많은데요 요즘 한 800W에서 1000W까지도 있어서 그런 정도 어, 체크하시고 가시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물을 한 1, 2회 끓여서 어, 버리고 다시 끓이는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좀 그래도 좀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연산을 넣고 한번 끓여서 버려 주신 다음에 다시 물을 1, 2회 정도 끓여서 버리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보다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방 조리기구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상공상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판이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가 혹시나 해서 녹 제거라든가 그런 그 분진인 나올까 해서 식용유로 닦아봤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율이 굉장히 좋은 열판이라서 뭐 실용적이기도 하면서도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료기구에 사용되는 그러한 조리기구 및 의료기구에 사용되는 소재니까 그런 부분도 항상 어떤 소재를 사용하는지 체크하는 그러한 소구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열 전도가 높은 열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수위에 물을 넣고 가열 하면은 2, 3분 만에 물이 금방 끓어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맥스 수위에 놓고 물을 끓였을 때는 한 4분에서 5분 정도 사이에 물이 완전 끓어서 물이 막필 정도로 많이 그 굉장히 빠르게 끓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 제품을 사용하실 때에는 앞에서 그 모든 조리 과정이 끝날 때까지 좀 지켜보는 그런 좀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뚜껑에 보시면은 증기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도 손으로 만지지 않게 좀 조심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리콘 포트 본체에는, 어, 물고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물을 끓여서, 뭐, 혹시 차를 넣고 끓인다거나 아니면 뭐 물을 끓여서 사용을 할때 이렇게 물을 따랐을 때 컵에 흘리지 않고 물만 잘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물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전기포트 보면은 특히 멀티쿠커 겸용하는 제품들은 물코 디자인이 없는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물을 따를 때막 옆으로 흐르고 넘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 멀티쿠커이면서 전기포트인데 편수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접이식 손잡이를 채택을 해서 한 손으로 쉽게 들어서 내용물을 따르고 다시 내려놓고 할수 있는 부분이 좀 편리해요. 멀티 쿠커라든가 아니면 전기포트인데 그 양수로 되어 있는 거 써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상황이고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편수로 되어 있을 경우에 확실히 편합니다. 한 손으로 컵을 잡고 한 손으로 물을 따라낼 수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함께 제공되는 다용도 찐판을 활용을 하면은 간단한 냉동식품을 쉽게 쪄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이식 전기포트이면서 멀티포트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을 찜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때는 이물 수위를 저수에 놓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찜판보다 물이 올라오면 안 되고요. 물을 저수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찜판 올려놓고 그 위에 쪄서 먹어야 할어 요리 혹은 뭐 냉동식품을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한번 떴던 거를 차가워져서 다시 데울 때에는 1단계 가열 모드에 놓으면 되고요. 처음 찌어서 먹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면은 가열 2단계에 놓고 강력한 가열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찜 요리를 하는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수위를 좀 최대한 적게 잡으시는 게 좋은 거, 이그 이유는요. 어, 그, 열판이 앞서 설명했듯이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아서 이 물이 끓어 넘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찜기로 사용하실 때 물이 빠르게 끓어서 굉장히 빠르게 끓어서막그 수증기가 많이 나오면은 가열 버튼을 좌측으로 돌려서 그 가열 단계를 1단계로 놓고, 어, 찜의 그런 그 요리 과정을 좀 조절해 가시면서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은 양의 냉동식품을 넣으면 은 이런 부분을 좀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냉동만두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 놓고 물을 저수에 넣으면은 냉동만두는 한 7, 8분 만에 아주 맛있게 익혀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두가 지금 보시면 작은 크기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크기의 만두인데 한 8분 만에 쪄서 먹을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가스 버너를 따로 꺼내서 막 그거 밑에서 관리하고 가스 쓰는 게좀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한쪽 옆에 놓고 전기포트에서 할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편리한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햇반은 최대 3개까지 수납이 가능하지만 앞서 설명했던 마찬가지 이유로 두 개까지만 데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넣고 데워야 하기 때문에 햇반을 세 개까지 채운 다음에 물을 넣고 데우기 시작하면 물이 끓어서 막 넘쳐요. 근데 이게 뜨거운 물이 끓어서 넘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제조사도 역시 햇반은 두 개까지만 넣고 데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개만 쓰는 게 가장 적정했고요. 햇반은 요즘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곤약밥 햇반을 데웠는데요. 백미, 그 다음에 뭐 잡곡, 이런 그 곡물 종류에 따라서 시간은 좀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래 데워야 할 햇반은 한 10분까지는 데워야 되고요. 곤약밥 같은 경우는 한 5분만 데워도 맛있게 익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처음 사용하실 때한몇번 사용하시면서 혹은 뭐 실패도 해봐야죠. 그래서 이런 걸 익혀 보시면은 아이 햇반은 이 정도 시간을 데워야 되는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도 한 두세 번 해보니까 햇반 곡물 종류에 따라서 몇 분씩 데워야 되는지 좀 판단이 되는 기준점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아튼 그러니까 곤약밥은 정말 한 짧은 시간 만에 맛있게 되워졌어요 처음에 저도 이게 될까 그랬는데 한 10분 데우니까 너무 익혀가지고서는 밥이 좀 맛이 없더라고요. 지금 5분 데운 거거든요. 너무 지금 맛있게 잘 되지 않았습니까? 한 6분, 아 6분 되었다고 하네요. 어, 제이미의 말, 아내 제이미는 6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밥에 윤기가 흐를 정도로 잘 되어졌고요. 캠핑장에서 쉽게 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게 캠핑장에서 햇반 데우는 게 정말 귀찮거든요. 관리동까지 가야 되고, 아니면 뭐 식기 세척장 이 있는 경우도 있고 매점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아시잖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특히 사이트 거리가 멀면 더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쿠비녹스 전기포트로 캠핑장 텐트 안에서 쉽게 햇반을 데워 먹는 이 편리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캠핑장 갔을 때 영하 15도의 강추였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캠핑장 텐트 안에서 쉽게 햇반을 데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확실히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어, 마지막으로 쿠비녹스 멀티포트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세척은 좀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에 담그면 안 되는 거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척할 때 조금 찝찝하다 하시면은 구연산 한 스푼 정도 넣고 끓여주신 다음에, 끓이고 버리기를 좀 반복해 주시면은 스인레스 열판에 생긴 그런 물대, 그 다음에 물자국 같은 거다 지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석화 생기는 부분도 구연산으로 처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구연산 넣고 한번 끓였더니 열판이 깨끗해져서 어, 마음 놓고 안심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비녹스 멀티포트는 접이식이에요. 그래서 접으면 7cm, 펼치면 1.3L 대용량 실리콘 멀티포트로 변신을 합니다. 물을 끓이고 그 다음에 봉지라면도 끓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냉동식품을 쪄서 먹을 수 있는 찜기로도 변신을 하는 멀티쿠커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제품 하나 있으니까 캠핑장에서 확실히 편리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영상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이 정말 춥습니다. 영하 10도가 내려가는 이런 강추위에서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데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만날 때까지.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